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 투자 계량기 관시유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철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좀 떨어졌어요. 여기 써놨습니다. 험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네, 조용하고 있었죠. 뭐 아웃 퍼폼 안 해도 계속 올랐거든. 계속 올랐어. 아, 한국이 내일 올랐어. 아, 우리 예, 장고가 우리 장고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얼굴이 점점 붉어지시던데요. 아무튼 뭐 당연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이랬는데 오늘 지체한테 딱 떨어지니까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아, 중국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하면 한국 시장은 물론 이제 중국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전 새우등 터졌어. 우리 맨날 새우야. 언제 고래 역할 한번 해보나? 제발 데일밴드라도 붙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반등할 거라 믿고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네. 중국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 사실 오늘 같은 하락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부지기수로 매일같이 있었던 하락입니다. 네. 예, 그런 변동성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당하니까 굉장히 저도 피곤한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어제는 없을 것 같다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제 눈초가 바뀌었습니다. 기정사실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뭐 중국 시장 아, 결국 이제 내일 뭐 아침에 11시면 아, 끝나. 11시면. 그지? 아, 그렇게 보시나요? 11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11시면 끝나. 전쟁 안 나는 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불안해요. 저 아직 민방인데 주한미군만 가겠지 뭐 우리 동원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일이 터지면 안 되죠.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 주식이 문제야. 아, 다른 건 문제 안 돼. 주식 문제야. 뭐 본인 아. 당신 안 잡혀가신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절대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럼 절대 안 되지만 주한미군까지밖에 안 가죠. 근데 있으면 주식시장이 안 돼서 큰일 나. 네. 어쨌든 공포가 오늘 중국 시장을 지배하는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종합지수가 2.26% 하락, 심천성분지수가 2.37% 하락, 그리고 과천50지수는 0.48%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고요. 창업판 2.02%, 대부분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했고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3.17% 하락해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거래대금은 하락하면서 1.18조 위안으로 폭증했고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네. 예, 거래가 많이 터졌고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위안화가 많이 약세로 갔었습니다. 엄청 약세였죠. 네, 원화도 네. 약세였고 엔화만 강세였어. 이게 지금 어제 그래서 아니 아침에 판때기를 딱 보는데 VIX가 7%가 오르고 채권이 강세였고 근데 주식시장 보합이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 금도 좀 오르고 엔화도 좀 오르고. 그렇지. 엔화가 많이 올랐죠. 네, 네. 이게 뭐가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 전쟁이죠. 그러니까 균형이 뭐가 안 맞아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아침에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해설 기사보다 이제 각각의 요소들의 시세를 보면서 아 뭐 이런 게 있겠구나 하면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뭐지? 있는데 그거였죠. 네. 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네. 오늘 장중에도 사실 위안화가 추가로 약세를 되면 정말 사실 뭐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6.7755 수준이어가지고 어제보다 살짝 내려서 강세네요. 네, 강세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 예,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이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대만 언론 리버티 타임즈가 이제 어젯밤에 보도가 나왔는데 펠로시 의장이 오늘 저녁에 대만에 도착해서 내일 오전에 차이잉원 총리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댓글로 또 좀 썼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거의 뭐 기정 사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오히려 예, 좀 다행히 제일 무서운 게 항공기 내려가지 못하게 옆에서 전투기가 막 붙어 있으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할 것 같아. 이 전쟁 관련된 리스크는 생각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몸이 굳기 때문에. 예. 중국을 투자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펠로시 의장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 장난 아니야. 네. 네. 중국 정부로서는 사실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WTO 가입을 처음으로 반대를 했었고 1991년에는 천안문 광장에 직접 출연해서 추모길바를 펼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매년 천안문 사태 이제 1주기, 2주기 이런 식으로 들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홍콩 민주화 이끌었던 조슈아 왕도 만났고 신장 위구르인들도 수시로 만난 예, 중국이 싫어할 만한 모든 중국 정부가 싫어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중투사네 반중투사 그렇죠. 미국인이지만 반중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네. 정치인이 간다고 얘기를 할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었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고조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근데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성적으로 과거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7월 20일 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의해서 3인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방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지기에는 이분이 걸어온 길 자체가 워낙 이제 중국의 민주투사 저 반중 투사 같은 사람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대만을 간다 이제 이런 느낌이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좀 바이든 대통령이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네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예, 민주당 대표로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대만을 방문하는 걸 반전에 이제 카드로 좀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이미 저기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원의장의 책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좀 심각하니까. 예. 뭐라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도의 면피를 위한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2020년 7월 달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을 때와 굉장히 좀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때도 7월이니까 중국 정치국회의랑 베이다이어 회의를 직전 앞두고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던 건데요.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 이슈도 해가지고 굉장히 네. 좀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사관이 불타고 있다. 네. 진짜 이거는 이제 중국 그 영사관 직원들이 기밀문서 파기하기 위해서 불을 태웠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영사관이 진짜 불탔나? 그 영사관이 불탄 게 아니고 영사관에서 이제 불이 났겠죠. 이제 뭔가 태우면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미국과 중국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공포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날 당시에 상하이 지수가 5%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5% 급락하고 그게 끝이었고 그 이후로 중국 증시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작년 2월까지 상승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나락으로 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다 보니까 당시 영사관과 비교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중국 오늘 방산주들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여기 유한 환율도 어제 좀 하락했지만 오늘 약세 제한적이었고 외국인도 오늘 장중에 많이 매도했다가 매도폭 대부분 다 줄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끝이야 벌써 오늘로. 그러니까 뭐 오늘이 끝이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네.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그 주변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오늘이 끝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연말 정치 이벤트를 앞둔 양국의 정치인들이 각자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벌인 이벤트다. 뭐 시진핑 주석도 아 근데 말을 너무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좀 말을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웃 동네 분하고 이제 말을 좀 비슷하게 하시네. 우리 이웃 동네 분들 말 세게 하시잖아요. 오늘 웃을 수 있는 날이 사실 아닌데. 섬나라 난쟁이들 네. 이러면서 너희들 죽어버려 뭐 이런잖아요. 일본 애들한테. 네네. 일본 애들 그렇게 말로 다 휘저웃는 분들은 저 우리 이웃 분들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한 이벤트 수준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물가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표를 얻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들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할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하고 투자 어차피 투자할 거면은 만약에 뭐 전쟁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앞두고 전쟁이 난다라는 거는 한국도 사실 엮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투자가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한국도, 하고요. 한국도 엮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키신저 예전 네. 대사 이 키신저 그분이 이제 향후 10년 동안 작년부터 10년 동안은 미국과 미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 말을 예, 굉장히 믿습니다. 근데 중국이 많이 쫓아왔죠. 중국 달나라도 가잖아요. 이제 네. 그다음 자기 비행기도 만들었잖아요. 항공기.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이번에 개발이 돼서 예, 네, C919라고. 네. 한국은 없잖아요. 한국은 아직 저거만 있잖아. 전투 비행기 연습기만 F-50, FA-50. 한국도 군사력으로는 굉장히 강국인데. 세계 6인가 되죠. 네네. 근데 주변에 2, 3, 4등 같이 있지 주변에. 아 네. 2, 3, 4, 5등가 있죠 주변에. 행복한 세상 빨리 기대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락을 일단은 정치국회의에서 논의됐고 앞으로 하반기 성장 정책으로 회자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매수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접근을 좀 했고요.
한번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펠로시 의장 이슈보다 더 신경 쓰일 만한 것들이 오늘 지표가 좀 있었어요. 중국 부동산 정보 CRIC인데 네. 여기서 이제 100대 디벨로퍼의 7월 달 그 매출 신규 주택 얼마나 팔렸는지 숫자가 나왔습니다. 5,231억 위안 판매가 돼서 100조 원 규모로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문제는 6월보다 28.6% 감소를 한 거고 7월분이 네네 5월달 6월달은 이달 두 달 연속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7월달에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작년비. 7월보다도 39.7% 40% 가까이 감소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근데 부동산 가격은 안 빠진다면서요? 가격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는 빠지는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거래가 먼저 줄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거래가 왕창 줄고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뭐 일부만 아직 뭐 그 전면적인 흐름 절대 아닌 것 같고 일부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런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택 판매가 7% 정도 늘었고요. 네. 네 여기는 가격이 여전히 이제 견조한 상황인 거고 문제가 이제 2, 3도시, 2, 3선 도시들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하다 보니까 중소 도시 상황들은 부동산 상황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IC에서는 중국 정부가 모기지 이자율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 구매 진작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영향으로 소비력이 감소했고 그리고 집값이 더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관망 심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거래랑 가격이 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가격 빠지면 재밌겠네. 중국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요. 이미 다 거덜났기 때문에 중국 투자 완전히 거덜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거덜날 게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어쨌든 부동산 아니니까 왜 재밌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 빠져? 그래 공동부유고 뭐이고 부동산 가격 빠져야 되고 원하는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네, 네. 이루어지는 거지만 경기는 박살나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돈을 더 풀어야지. 중국 정부라고 경기를 박살을 내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경기를 살려야 되려면 네, 돈을 네. 더 풀 것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멈출 때까지 하방이 멈출 때까지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 4월까지 그 부동산 거래가 계속 줄어서 추유일이다 했는데 이제 다시 증가해서 이제 끝났다 반영됐다 했는데 지금 7월에 또 꺾인 거잖아. 네. 그럼 잠시 받는 데드캣 바운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미완성 주택 프로젝트의 완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언급을 했고요. 어제 인민은행에서도 하반기 공작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채권 발행 및 대출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인 조달 및 중소은행 리스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부동산 한번 방향을 잡으면 거대한 물줄기로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예, 그렇죠. 몇 년치 가잖아요. 네, 몇 년 네. 3, 4년 오를 때도 3, 4년 내릴 때도 3, 4년인데 네. 좀 보시죠.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그 금융 지원까지도 언급이 된 상황이니까 요 통해 가지고 좀 반등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이후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뭔가 엄포를 놓거나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요 정치 이벤트 뭐 본인의 3년임도 있고 당대가 있기 때문에 예, 앞두고 시진핑 입장에서 전쟁 나면 좋을까?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안정을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우리가 제3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것은 대부분 전쟁을 일으킬 중국 당국 거다라고 한번 고민해 보죠.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인민의 입장에서 아씨 열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고 죽어서 사람 좋겠어 한번 붙어가지고 이겨야 되지 않겠어? 우리 맨날 북한 사람들을 한번 덤벼보라고요. 근데 다 같이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잖아. 이 북한 분 우리 이웃분들은. 근데 과거에도 큰 전쟁을 보면은 다 그 내부의 뭔가 분란 문제들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경제적인 부분들 중국은 이미 긴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물론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 부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개혁의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골마 터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 어느 정도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여기서 이제 뭔가 더 갈등을 키울 만한 이슈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죠. 최근 100년간. 없어요. 중국에 전쟁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겼어요? 청나라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아 그렇죠. 100년만 해도 사실 청일 전쟁. 청일 전쟁한테 졌죠. 그 전에 중국 일 저기 영국한테도 깨졌지. 다 깨졌어. 네.
뭐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전쟁을 원하지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비슷한 관점에서 저는 만약에 중국 정부가 안정을 만약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대만 갔다 오고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거를 그냥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묶고 가려고 하는 안정을 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고 봅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가 치포에 가입을 혹시라도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규제나 제재를 가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어서 같은 관점으로 사실 살펴보려고 하고요. 얼마 전에 ASML에 이어서 램리서치랑 KLA 등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한 그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못 팔게 하는 규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SMIC 등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에 큰 타격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SMIC가 현재 14나노 제품까지 만들고 있고요. 예, 그 14나노까지 만들고 있고 일각에서는 핀펫 공정으로 12나노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또 최근 뉴스로 나온 게 이제 7나노. 7나노죠. 네, 7나노지만 개발했는데 숨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인데 실제 아직 확인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0나노 미만 이상 이제 레거시 공정까지도 이제 장비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반도체 못 만들면은 뭐 애플의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애플 TSMC에 샀는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네요. 네, TSMC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네네. 네, 네. 중국에서 근데 가공해서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를 많이 넣어가지고 제 제품을 다시 판매를 하는데. ASM 누가 패키징 다 상관없을 거예요. 네, 패키징 업체 다 대만 업체들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의 35% 그리고 KLA는 작년 매출의 26%가 중국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포기하게 하는 강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중국 한 두 달 동안 반등할 때 전혀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당장 공장을 세워가지고 제품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8월 달 치포 가입 일종의 이벤트 지나고 나면서는 미국과 중국도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규제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뭐 저의 사정 작업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개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얼추 마무리되는 순간부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관련돼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주는 좋겠네. 최근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요? 아니 중국 판매가 늘어서 작년에 좋았다가 지금 주가 빠졌어요. 다. 오히려 아, 네. 네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DR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입장이 오늘 좀 기사화가 됐습니다.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의 윌리엄스 의장이 인터뷰를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회계감독위원회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두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나요? 예, 홍콩이랑 중국이라고 합니다. 예, 국가 안보 및 기밀 유지 문제를 이유로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DR 상장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 기업들이 그 회계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 감사인을 임명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부 기업이 아닌 ADR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 이 이번에 제정된 외국 기업 책임법을 준수하는지를 다 확인할 것이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장 기업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DR 기업 중에서는 디디 출싱은 이미 상장 폐지를 자진 상장 폐지를 했는데 중국 본토의 주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홍콩에 이중으로 상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중국 증시 이제 이렇게 방송 준비하다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당장 뭐 버블을 각오한 그런 성장 발표도 없었고 예, 그런 부분에 착안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중국 특유의 만만디.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긴축과 구조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한 발 더 앞서 있는 게 그런 여유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펠로시 의장 관련해가지고는 중국 정부 전에는 뭐 불같이 화를 냈긴 했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은 지난번 휴스턴 영사관 사태처럼 예, 좀 다시 또 좋은 흐름들로 유지되지 않을까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밤 잘 넘어가길 바라고 뭐 짧게 끝나야 되겠죠. 꼭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높은 거가 맞는 거죠. 정말 특별한 이번만큼은 정말 각광꿀이 아니길 바라면서 아니, 보통은 그렇죠.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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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첸.